이어서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소식 알아보는데요.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이 올해 2차 접수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이인용 청년복지정책과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 이인용 서기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이라고요. 이게 뭐죠? 아,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 경기도 취업 면접에 예, 청년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데 예. 면접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예. 한 번 면접 볼 때마다 5만 원씩 최대 6회까지 면접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네. 이 사업은 이제 경기도 이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제 참여가 가능하고요. 예. 현재 2차 모집 9월 23일까지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해놓고 향후에 보게 되는 면접들에 대해서 건건히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향후가 아니고요. 지금 면접을 진행한 거에 대한 수당은 면접 비용을 받는 겁니다. 아, 지금 한 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받는 거고. 예. 이게 이번에 지금 올해 2차 접수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4월 말 5월 초 이때 이제 1차 모집을 했고요. 예. 약 한 5만 건 정도의 면접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2차 모집, 방금 말씀드린 2차 모집이 있고요. 경기도는 총 3차에 걸쳐서 약 17만 건의 면접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저도 예전에 면접 볼 때 떠올려 보면 이게 면접 수당 그 기업들이 안 주면 상당히 섭섭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청년들 아, 그렇죠. 만족도가 꽤 높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취업 시장이 역대급 취업난이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 이런 해서 이제 구직 열의가 이제 많이 사라진 경우도 많습니다. 비용 면접을 한두 번에 바로 취업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예. 수차례 면접을 보다 보니까 그 그렇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거든요. 예예. 이제 사회적 관심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고요. 어쨌거나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줬다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고 청년들에게 이제 작지만 따뜻한 유언이 됐다 이런 후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중에는 이제 지자체가 주는 것도 좋지만 기업이 좀 면접 비용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 맞습니다. 저희, 끝으로 청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취업 준비에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청년분들에게 어쨌거나 청년 면접 수당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취업을 도전한 청년들에게 경기도에서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이인용 청년복지정책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